코골이가 심하던 A씨의 남편은 자면서 한 번씩 숨을 쉬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수면무호흡증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란 말 그대로 자는 도중에 숨을 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면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방해를 받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대부분 비강에서 시작되어 인후두까지 이어지는 상기도의 공간이 좁아지는 해부학적 이상을 가지고 있어 숨길을 통한 공기의 흐름이 정상적이지 못해 발생하게 됩니다. 수면무호흡증 증상으로는 수면 중 몸을 자주 뒤척이며 수면이 방해되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또한 낮 동안 피로감이 자주 나타나며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감소할 수 있고 이외에도 우울증, 두통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발생기전에 따라 폐쇄형, 중추형, 혼합형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폐쇄형 수면무호흡증은 상부 기도의 폐쇄 또는 허탈에 의해서 잠자는 동안의 숨이 반복적으로 정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추형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모든 호흡성 노력을 중단시키는 중추신경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혼합형 수면무호흡증은 폐쇄형 수면무호흡증과 중추형 수면무호흡증의 조합형으로 처음에는 중추형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폐쇄형으로 바뀌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면 중 숨을 쉬지 않는 질환, 수면무호흡증. 코골이가 심하고 다음날 개운하지 않다면 의심해보세요.